박수로 한번 청해볼까요? 예수씨, 근데 저 얼굴에 너무 명암이 좀 짙지 않나요? 어머, 밝아졌다. 아니면 내가 이거 좀 해줄게. 어때? 아, 더 이상한가? 어? 괜찮지 않아? 어떠신가요? 너무 눈이 부셔요. 눈이 부셔요. 이 정도는 어때요? 괜찮죠? 밝은 게 좋아요. 그래도 너의 잘생긴 오늘 외모를 좀 이렇게 더. 저는 그러면 저 없는 게 괜찮아요. 없는 게 괜찮은데요? 요건 어때요? 요거 괜찮다. 요거 괜찮죠? 이렇게 해가지고. 아우, 좋아요, 좋아요. 어우, 좋다. 여기는 어디죠? 여기는 예. 김민석의 이제 라이브 방송 촬영 현장. 아, 거기에서 그... 이제 멜로망스. 그렇죠. 그러니까 취중 고백 라이브 돌아다니고 그게 더 편할 것 같아 라이브 돌아다니고 막 그거 다 있잖아요. 네네네네. 그거 다 여기서 촬영. 아, 그 유튜브로 휩쓸던 그 장소 바로 여기군요. 네, 아, 대박이죠. 근데 저도 멜로망스 분들이 이 장소에 와주실 줄은 몰랐는데 이렇게 함께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이고. 여기가 그 김민석 씨의 본가죠 지금? 네. 집이죠. 네. 그래서 거기 여기 오늘 함께 여러분들께 초대 발매 기념으로 라이브를 하게 됐어요. 네. 사실 제 작업실에서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민석이 너무 멀다 그래가지고 너무 이리로, 멀어. 일로 왔습니다. 근데 너가 먼다는 거는 나에게는 이제 이곳이 먼 거 아니야? 근데 오늘 루트 기억하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특별히 이곳에 왔습니다. 루트가 그렇죠? 이러지 않았으면 저는 반대했을 텐데. 루트가 보통은 동환 씨 작업실이 더 가까운데 그렇죠? 오늘은 상당히 너무 번거로워질 수 있는 상황이 연출될 것 같아서. 좋아요. 아무튼 또 이렇게 원래 10시 예정이었는데 그 19시 30분으로 된 이유가 뭐죠, 민석 씨? 아, 저 공지를 못 받아서. 아... 그 다음부터 소통을 좀 더 깊게 하도록 할게요. 좋아요, 좋아요.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초대 발매 기념으로 네. 저희 앨범에 있는 곡들을 이제 여러분들께 조금 이렇게 원래 저희 둘이서 들려드리는 게 방식이 제일 익숙하니까 저번에 짧게 들려드리다가 다 말았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너무 아쉬워서 오늘 제대로 한번 들려드려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또 앨범이 있네요. 이거를 좀 이게 또 언박싱? 그렇죠, 언박싱. 이게 이렇게 예쁘게 잘 되어 있는데요. 네. 오, 존 프로페서, 프로페서 존. 좋아요. 예쁘게 잘 나왔어요. 네,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여러분. 네. 김민석. Yes. Yeah. 민석님 폴로 셔츠 사이즈 뭐예요? 저 X large. 트윅스 아니에요? 트윅스 X large. 그래서 저희가 좀 음악을 좀 들려드리면 좋은데 좋을 텐데 이 피아노가 아시다시피 상태가 좋지 못해요. 아, 그런 거 얘기하지 마요. 그러면 사랑하는 피아노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름답게 음악을 들려드리고자. 제가 또 그렇게 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어떤 무기에 맞게. 좋아요. 예. 그러면 초대부터. 초대부터 한번 들려드릴까요? 네. 특별히 너무 초대가 되게 강력한 리듬과 또 그런 거 갖고 있는데 또 그렇게 연주하지 않고 오늘 좀 감성에 맞게. 오. 예. 그렇게 한번 좀 연주를 해볼게요. 좋아요. 준비됐어요? 아, 너무 준비됐어요. 좋아요. 약간 이런 정말 집에서 하는 듯한 그런 감성입니다. 1, 2, 3. 네가 떠올라 얼어붙었던 내게 손 내밀어준 널 맞이할 준비를 해. 아, 너무 좋다. 전 되게 오래 걸려 지금. 기분 좋게 내린 햇살을 보고 반가운 마음으로 문을 열고 나가고서 맞이해본 따사로운 오늘은 다가와준 봄날을 기대하게 해.
나는 알지 못할 여기저기서 즐거움에 부푼 꽃들은 준비하고 그들만의 노래소리들로 너와 나의 눈을 또 즐겁게 하겠지. 네가 떠올라 얼어붙었던 내게 손 내밀어주고 나를 덮어주던 네가 없이는 의미 없어서 내게 봄이 돼줬던 널 맞이할 준비를 해. 감싸 안는 공기에 나 혼자 난 몰래 위로받는 것 같아. 나를 안아줬던 너의 손을 맞잡은 채 즐겁게 나 춤을 추고파. 네가 떠올라 얼어붙었던 내게 손 내밀어주고 나를 덮어주던 네가 없이 의미 없어서 내게 봄이 되줬던 널 맞이할 준비를 해. 아름다운 축제 노래들조차 너 없이는 결국 주인공 없는 소프트 버전. 소프트 버전. 여러분은 지금 김민석 씨의 피아노와 함께 계십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동환이 연주가 이런 연주는 뭐라 그래요? 김민석 맞춤 연 김민석 영창 피아노 맞춤 연주요. 아, 영창 피아노 맞춤 연주예요? 이 피아노 얼마나 된 피아노죠, 이게? 이게 그래도 한 20년 됐어요. 근데도 되게 또 이런 소박한 사운드를 잘 담고 있네요. 네. 이게 소리가 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해가지고 이 소리를. 그래도 녹음 때는 못 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녹음 때는 또. 예. 어제는 되게 좋았어요. 그렇죠. 초대라는 곡을 좀 들려드렸고. 그리고 동한 씨가 원래 같은 경우에 이제 굉장히 다이나믹 많이 담아주시는데. 파워풀하죠. 네. 이 정도면 파워풀이 아니라 폭행 아니에요? 피아노 폭행 아니에요? 아 그렇게 쳐줘야 됩니다 이런 노래는. 아.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오늘 이제 다른 감성으로 오늘의 감성에 맞게 이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게 돼서 네. 기분이 좋고 네. 저희 이제 앨범 중에 또 저번에 못 들려드렸던 노래 중에 대표적인 곡 너랑 아 그렇죠 With You. With You 어떤 곡이죠? 이 노래는 좀 어떤 가사의 뜻을 좀 갖고 있나요? 이제 그 짝사랑하나? 아 나만 좋아하나? 아 나도 너랑 되게 연애 예쁘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내용의 곡이에요. 실은 그 어떤 분이 이거 이제 내용을 이제 취중고백 전에 너랑 듣고 취중고백 들으면은 네. 이게 이 스토리가 이어지는 느낌이 든다. 아 취중고백 전 이야기가 너랑이다. 네. 프리퀄이다. 네. 아. 그래서 아 얘가 긴가민가 하다가 친구들이랑 술 마시다가 지금만 취했어 이러면서 이제 일주일만 사귀달라고. 네. 일주일만 사귀달라고. 진짜 이런 사기야. 딱 좀 한다야. 네, 그런 내용으로 이제 가면은 되게 네. 어울린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면은 취중고백의 프리퀄 한번 좀 들려드릴까요, 너랑? 네, 좋아요, 좋아요. 이 곡도 좀 김민석 20년대 영창 표현에 맞게 제가 좀 반주를 좀 소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됐나요? 좋아요. 어울린다. 제 그랜드보다 이 곡은 이걸로 치는 게 훨씬 예쁠 것 같아요. 분위기 좋았는데
생각에 바보가 되는 것 같아. 괜한 자존심에 연락만 기다리다가 조금 더 늦어지면 더 이상 널 못 볼 것만 같아서. 오늘 뭐해? 지금 만나자 말해볼까? 맛있는 거 먹자 하면서 꼬셔볼까? 어떻게든 널 만나고 싶은데 너 없을 때 이만큼 널 보고 싶어 하는 내 모습 넌 알까? Yes. 널 알아가기엔 하루는 너무 짧은데 조금 더 늦었다간 더 이상 널 못 볼 것만 같아서. 오늘 뭐해? 지금 만나자 말해볼까? 맛있는 거 먹자 하면서 꼬셔볼까? 어떻게든 널 만나고 싶은데 너 없을 때 이만큼 널 보고 싶어 하는 내 모습 넌 알까? 알아요. 언제든 보고 싶은 날엔 네 앞에 달려가고 싶은데 너무 예쁜 너랑 껴안아보고 싶어. 너무 예쁜 너랑 마주보고 싶어. 원한다면 다 해줄 것 같은데 너를 위한 사람으로 있어주기만 원한다면 너를 위한 모습으로 내 옆에 있어줄 수 있는데. 이런 약간 토이 피아노 같은 반주에도 이거 굉장히 잘 어울리네요. 근데 동환 씨가 치니까 뭐 뭐든 잘 어울리는데요? 그렇지 않아요. 사실 이 정도면은 그 음악 전공 한 4년 정도 했으면 이 정도 다 칠 수 있어요. 잘 못 받아줘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예예예. 예. 잘 못 받아요 이런 걸. 예. 저 워낙 전문적인 친구여가지고. 그렇죠. 어쨌든 취중 고백의 프리퀄이었고 그렇죠. 저희가 이제 첼시부터 그러면 한번 들려드릴까요? 첼시는 좀 그래요? 아, 첼시는 이 피아노로 들려드리면 약간 감성 해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감성 해석 안 되나요? 아... 저희 동안 쉬면 가능할 것 같은데 한번 해볼까요? 네, 제가 제 생각엔 가능할 것 될까요? 같아요. 이게 될까요? 네. 그럼 이것도 약간 난 늘 술이 어? 잠 이런 2004, 56년도에 나온 가요는 제가 다 꿰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선생님, 첼시 좀 청해봐도 돼요? 네. 처음이 뭐였죠? 아, 감성이 아닌데? 정확히 잡은 것 같아.
약간 이런 오르골 느낌으로 이렇게 좀 표현을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맞아요. 오르골이라고 생각하시면 또 좋겠네요. 아 느낌. 너무 좋다는데. 원곡은 조금 기존 방대하고 그런 오케스트레이션이 되어 있다면은 훨씬 더 동환 씨가 또 치는 그 레인지가 훨씬 넓으니까 네. 오늘의 감성으로 한번 제대로 해서 들려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좋아요, 좋아요. 완전 표현이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못 들려드린 게 이제 꿈의 왈츠. 꿈왈. 네, 오늘 미리 말씀드리자면 함께란 이유는 들려드릴 수가 없는 게 네. 저희가 그거는 둘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콘서트에 오셔야 볼 수 있어요. 오우. 둘이서 하는 건 네. 콘서트 때 오셔야 볼 수 있어요. 도대체 언제 하죠, 근데 콘서트는? 시켜줘야죠. 대관중이 있습니다. 기다려주시면 네, 좋고. 그래서 기다려주시면 좋겠고. 지금 굉장히 대관이 어렵대요. 이게 이제 가수분들이 아, 이제 역병이 지나가면서 다 같이 지금 계속 공연장을 잡으려고 서로 지금 눈치싸움 엄청 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지금 눈치싸움 잘하고 있는데 좀 잘 좀 콘서트를 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많이 사랑해주시고. 오시면은 그 곡은 이제 둘이서 제대로 아, 제대로 제대로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앵콜곡으로 들려드리겠죠? 뭐 도중에 들려 근데 뭐 또 또 울컥하겠죠. 또 저희 또 앵콜로 하면은 그 곡 제대로 못 부릅니다. 그럴 수 있어요. 네. 사실 어제 스케치북 그 방송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울컥했거든요. 아 보면서 울컥했어? 보면서 아 참 그래가지고. 갑자기 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제가 사실 이 공간에 되게 옛날에 왔었거든요. 한 8, 9년 전에도 왔었고 그때 막 저희 여기서 막 무슨 버스킹 할 거, 행사 할 거 여기서 연습했었잖아요. 아 맞아 맞아. 근데 이제 오늘 또 다시 오니까 또 이 공간은 변하지 않았어요. 김민석의 얼굴만 좀 변하고 참 그것도 신기하고 너무 감사하네요. 이게.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정말 연주해야 될 거를 연주했는데 맞아요. 지금 이제 동환 씨도 굉장히 음악적인 여유가 좀 생겨가지고 해야 될 걸 하는 게 아니라 이 감성에 맞춰서 연주해드릴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 진짜요? 네. 원래 같으면 진짜 해야 될 연주, 맞아요. 맞는 연주를 맞아요. 들려드렸을 텐데 이제 동환 씨가 이 분위기와 이 피아노에선 이렇게 하는 걸 저 지금 개인적으로 되게 신기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Yeah. 아, 제가 그만큼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원래 저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민석이도 이해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뭔가 이런 공간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또 오늘의 김민석이 다르고 내일의 김민석이 다르고 뭐 어제 김민석이 다른 것처럼 맞아요. 네. 내일의 김민석은 어떤 김민석이죠? 자고 있을 것 같고 내일은 좀 쉬신 날이죠. 네, 좀 많이 자야 될 것 같아요. 요즘 저희가 그래도 많이 라이브를 그래도 했잖아요. 맞아요. 노래할 일이 고생 엄청 많았어요. 많아가지고 내일은 좀 푹 쉬고 더 좋은 모습으로. 근데 오늘 이렇게 원래 되게 피곤했는데 또 기분 좋게 팬분들 앞에서 이렇게 노래 들려드리니까 힘도 나고 안 나오던 목도 지금 나오고 있는 거야. 아까는 말도 못했는데. 어, 예. 받아주라고. 어, 예, 예. 아, 아까는 제, 목소리가 안 나왔죠. 그건 그래요. 민석 씨가 아까보다 더 목소리 맑아지고. 근데 아까는 제 피아노 위에서 노래 안 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까는 MR 위에다 했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이제 제 피아노가 붙으니까 김민석이 또 이렇게 돌아왔다. 정확하다. 그렇죠. 정확해요. 그래서 오늘은 아마 꿈나라로 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 앨범 중에 꿈의 왈츠라는 곡이 있거든요. 아, 이게 어떤 가사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노래거든요. 이 곡은 이제 이제 연인 되시는 분이 잠들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얘를 보다가 이렇게 자고 있구나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 얘랑 아침을 함께 맞이하고 일이 끝나고 돌아온 뒤에 저녁을 함께 맞이하고 그리고 눈을 뜨고 얘랑 함께 또 아침을 맞이하고 그런 하루하루를 꿈꾼다. 뭐 이래서 꿈의 왈츠. 본인의 실화인가요? 아니면은 어떤 상상에 기반한 곡인가요? 상상에 기반한 곡인데 누구나 다 상상해보셨을 것 같지 않나요? 저도 상상해보고 싶네요. 네, 상상하시길 바라고요. 아, 예. 네, 어쨌든 저 이제 이 곡을 이제 이어서 들려드릴게요. 네, 좋아요. 이게 또 후주가 원곡 들어보시면은 아시겠지만 계속 끝나지가 않아요. 계속 그 어떤 전조 기법을 통해서 이 꿈을 깨고 싶지 않은 거예요. 아, 계속 그런 뜻이. 계속 그냥 너와 이 꿈 속에서 함께하고 싶다. 그러니까 상황도 바뀌지만 왈츠는 계속된다. 네, 그렇죠.
상황이 바뀌지만 마시는 게 좋습니다. 아, 너무 좋다. 사실 그래서 후줄 좀 더 빼고 싶었어요. 지금 저희 이 곡이 한 5분 정도 되나요? 근데 진짜 7, 8분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볼까 하다가 그랬다간 정말 아무도 안 들어 주실 것 같아서 좀 줄였습니다. 동환 씨가 요즘 이제 만들면 미서의 뒤에 너무 기니? 뭐 이렇게 물어봐요. 그게 이제 남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원래 눈치 안 봤는데 나이가 들다 보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 근데 저는 동환 씨의 모든 도전을 응원하는 바입니다. 고마워요. 네. 민석 씨라도 저 좀 응원해 주세요. 아 근데 뭐 다 하고 싶은 거 진짜 다 했으면 좋겠는 마음에 항상 다 하자고 해요 서로. 그럼 다음 꿈의 알츠 파트 2에는 한 7, 8분 정도로 한번 넣어볼까요? 네. 저는 좋아요. 좋아요. 모든 음악성 이 친구가 이제 음악성이 방대해요 되게. 아. 음악적 지식의 결합체, 제가 본 사람들 중에 결합체 정도인데, 예. 그거를 다 집어넣으려면 7, 8분도 부족해요. 그렇죠. 제 생각에. 한 55분 정도 주면은 이제 아마 다 집어넣을 수 있을 텐데, 55분 곡이 나오는 그날까지 기대를 해보면서, 꿈의 알츠 이어서 들려드리고, 저는 예. 슬슬 마무리할게요. 좋습니다. 이 곡도 약간 좀 이런, 김민석의 20년 된 영창 피아노에 맞는 스타일로 한번. 좋아요. 나의 손을 놓지 않은지 눈이 잠이 들어버린 너 너를 깨울까 조심스레 바라보다가 무슨 꿈을 꾸고 있을까 너를 옆에 두고 있는 나 깨어서도 더욱 선명히 그려진 꿈 하나 아침을 시작하는 서로의 모습에 웃음을 참아보다가 장난을 치다가 하루를 준비하고 헤어짐 아쉬워서 서로를 아는 채 못 논해 누릴 꿈꾸다 나는 잠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꽤 무거워요. 이게. 이게 되게 피아노가 무거워요. 이게 어렵네요. 무거운 만큼 좀 밑에 배음이 다른 이 그걸 뭐라 그래? 업라이트 피아노보다 좀 많이 들리는 편인 것 같아요. 아, 배음이 좀 많다. 네, 좋아해요 이 피아노를. 아니에요, 조율이 돼야 됩니다. 조율돼도 비슷해요, 진짜. 그래요? 네. 조율해도 좀 밑에 배음. 조율한 지 얼마나 됐어요? 그래도 꽤 됐죠. 한 1년 정도. 오, 1년 전에 조율했어요? 네. 근데 위에는 하도 안 치니까. 네. 어쨌든 오늘 진짜 초대 앨범 발매 기념 라방이었고요. 저희가 이거 하면서 여러 감성으로 저희가 들려드릴 수 있게 돼서 진짜 감사한 것 같아요. 아, 동환 씨가 얘기해 주시죠. 이런 정보 전달에는 정보 전달 제가 잘했어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우리 김민석 군이 아주 멋진 또 컨텐츠 하나 찍었습니다. 이름하여 두둥 Killing Voice. Killing Voice를 찍었답니다. 진짜 하다가 보이스 킬 될 줄 알았어요. 아, 진짜 근데 역사에 남을 만한 Killing Voice 될 것 같은 게 민석 씨가 거의 계속 고음을 6-7분 동안 치잖아요. 어땠어요? 한번 좀 소감을 좀 얘기해 주세요. 저희 노래가 진짜 다들 이제 어렵다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대로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게끔 만든 곡이에요. 좀 반성했어요. 역시나 한번 도전해봐라 약간 이런 느낌으로 Killing Voice를 하신 거죠. 한번 그 곡도 도전해보세요. 못하시겠죠. 표정을 꼭 그렇게 못하시겠지만 아, 해보고 싶었어요 이런 거. 아니, 근데 정말 민석 씨가 이렇게 지금 자부심을 가질 만한 정도의 그런 Killing Voice를 찍고 왔고 또 원테이크로 했잖아요. 원테이크 두 번 세 번 이런 거 없었습니다. 원테이크 한 번 하고 끝났다 하고 집에 갔어요. 네. 그래서 좀 자부심 갖고 있어요. 진짜 전 스태프분들이 박수를 치고 진짜 저도 조마조마했거든요. 혹시 저기서 목 나가는 거 아닌가. 동환 씨가 진짜 많이 걱정해줬고 동환 씨도 또 아, 뒤에 보시면 동환이도 막 나와가지고. 에이, 그건 지금 얘기하면 안 되죠. 비서가. 야, 나 입 좀 어떻게 해봐. 비서가. 봐봐, 이렇게 너한테 정보가 이렇게 들어오잖아. 뇌에서 한 번만 생각을 하고 얘기를 하면 돼. 이거를 내가 얘기해야지 하고 바로 이거를 딜을 꽂으시면 안 되고요. 한 번만 여기서 필터를 걸죠.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해도 되는 건가? 예, 어쨌든. 어쨌든 넘어가고. 예. 저희 또 뭐 나오죠? 예, 그리고 저희가 또. 저 이제 조용히 있을게요. 좋아요. 제가 해야 되는 정보 전달을 당신이 다 해주시고. 그럼 제가 질문하는 걸로 답변해 주시면 예. 되겠네요. 제가 게스트 역할을 할게요. 예. MC정. 예, 저희가 또 스케치북의 아들이고 또 멜론의 아들이고 뭐 지니 아들, 뭐 MBC 아들 여러 가지가 있지만 또 JTBC 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JTBC에 새 프로그램이 있는데 뉴페스타라는 프로그램에 저희가 또 참여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번 주까지 다 촬영을 완료를 했는데 지금 그 유튜브 가시거나 아니면 또 네이버 그 저 나우 앱 들어가시면은 거의 민석 씨가 멋지게 부른 동경이라는 곡이 지금 올라와 있어요. 1절만. 그래서 그 곡에 이제 투표도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이렇게 좀 대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아주 또 민석 씨가 아침부터 멋지게 노래 불렀는데, 그때 되게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동환 씨와 함께라면 어떤 노래든 가능합니다. 좋아요. 그렇게 해서 좀, 또 그런 컨텐츠를 찍었고, 또 저희가 그거 말고도 지금 굉장히 많은 일들이 하고 있어요. 민석 씨가 하루하루 정말 계속 고생하는 모습을 제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는데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이게 또 내일 주일이라고. 그렇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이 초대라는 곡이 굉장히 높아가지고 민석 씨가 할 때마다 계속 투정을 부리고 있잖아요. 오늘 투정을 부렸잖아요. 맞아요. 왜 이렇게 높다고 높냐고 이거. 제가 써놓고 괜히 썼다 싶어요. 아무튼 목 많이 안 상하도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고 네, 또 우리 팬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이제 한번 해보실까요? 사랑합니다. 다요?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입돌이 잘할게요. 근데 또 그게 또 민석 씨의 매력이에요. 이렇게 또 정말 맞아요. 하고 싶은 마음을 정말 과감 없이, 숨김 없이. 맞아요. 감사합니다. 또 들려드릴 수 있다는 게. 네. 그렇습니다. 댓글을 좀 잠깐 읽어드릴까요? 좀 소통을 한번 좀 해볼까요?
사랑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요, 뭐, 저희가 소통, 저번에도 소통을 한번 하려고 그랬는데, 네네네네. 보통 이제 소통이라면 질문이나 이런 게 이제 도착을 해야 되는데, 저희의 어떤 옷에 대해, 빨간 옷 정보 좀 달래요. 오, 이것도 제가 또 홍보. 아, 또. 자, 이것은 저때도 말씀드렸겠지만, 제가 침착맨님의 굉장한 팬입니다. 그래서, 침착맨님의 여동생님, 통닭천사님이 팔고 계시는 현실을 살아 제발 이라는 티셔츠입니다. 와, 현실을 살아 제발. 예. 근데 이것도 지금 저어 반전이 안 돼 있어서 거꾸로 보이시긴 할 텐데, 굉장히 또 제가 아끼는 옷이고, 여러분들 그 통닭청사에 얼렁뚱땅 상점 가시면은 이거 35,000원인가요?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잘 어울려요, 굉장히. 감사합니다. 현실을 살아 제발. 민석 씨는 현실 살고 계신가요? 저 완전 현실적이죠. 그래요? 언제든 막 이렇게 낭만을 얘기하고 막 그랬었잖아요. 막 달빛 보고 막. 감사함 느끼고. 근데 저는 현실 속에서 낭만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오, 현실 속에서 낭만을 즐긴다? 네. 그게 현실을 잃을 만큼 낭만을 즐기면 그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런 적이 좀 있었나요? 뭐, 먹고 사는 거 좀 생각 안 하고, 이제 막 다니고 그러면 문제가 좀 되지. 근데 그런 적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없었던 것 같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아무튼 오늘 즐거웠죠. 2022년 5월 7일 내일은 어버이날이죠. 민석 씨 어머니 아버님께 내일 좀 어떤 이벤트를 해드리나요? 저 부모님 맛있는 거 먹여드렸어요. 예. Yeah. 가족 통째로. 어떤 거 되지 못하고. 어마어마한 걸 또. 네, 내일은 또 이렇게 소중한 또 어버이날이니까 여러분들 저희 앨범 들으시면서 또 가족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고. 저희 사랑하면 또 멜로망스니까. 그럼요. 사랑 가득한 날에는 멜로망스 음악 많이 사랑해주시고. 심지어 멜로망스 곡 중에 사랑이란 곡 있는 거 아세요? 아, 김민석 씨가 부른 곡 중에? 네. 사랑, 사랑 때문에. 네, 알죠. 어쨌든 사랑하면 멜로망스니까 그렇죠. 사랑 가득한 날 저희 음악 많이 즐겨주시고. 네. 5월은 또 정말 가정의 달이니까 여러분들 가족분들하고 뭐 평소에 부모님한테 하고 싶었던 말이다 뭐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 많이 많이 표현하시는 그런 5월의 달 함께 하셨으면 좋겠고. 좋습니다. 거기에 저희의 음악이 곁들여지면 더 좋고요. 좋아요. 어쨌든 항상 행복하시고. 동아씨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드리고 싶은 말 있어요? 네, 여러분들 오늘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고 주말 푹 쉬시고 또 이 5월 9일부터 또 새로운 한 주가 더 시작되지 않습니까? 힘내십시오. 승리하십시오. 이겨내셔야 합니다. 어떡합니까? 뭐 살아가야죠. 네. 맞아요. 승리합시다. 이겨내십시오. 예. 자, 저희는 이만 마무리하고 물러나도록 할게요.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